이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잖아요. 그러면 세습이 나타나요. 세습이 나타나요. 개인의 재능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어딥니까, 여러분? 예체능입니다. 운동이고요. 연기고 노래입니다. 우리는 김구라 아들 새끼도 알아요. 지금 부모가 이뤄놓은 성취의 범위 내에서 애들이 성공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. 그렇게 만든 거는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저 같은 놈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.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대접을 걔네들한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이면 들어온 MZ세대 애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쪼는 것만큼 내가 어릴 때 입사해서 했을 때 일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그지 같았던 거 이랬으면 좋았다 싶은 거를 걔네들 통해서 조금 좀 베푼다고 생각하고 일해 보세요. 그래야 조금이라도 갭이 줄어든다. 그래서 뭐 이게 어쩌다 보니 위로가 되는 위로 큰 위로는 안될 거야. MZ 세대는 이렇게 불행한 세대이기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은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 미안해요. 기분 나쁘게 하려는 얘기는 아니었어. 좀 시간 방 졌나?